최재현님, 구기자 미용수 만드는 법 이제 알려주셔야죠.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기자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래서 구기자 생과를, 이것도 약간 말린 건데요. 구기자를 한 50g 정도 하시고 그 50g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시는데 조금 자기가 피부가 좀 튼튼하고 강한 효과를 얻으시겠다라고 하면 한 300ml 정도를 넣으시고요. 그렇지 않고 피부가 조금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한 500ml 정도 물을 넣고 구기자 50g을 넣으신 다음에 팔팔 끓이십니다. 그리고 나서 약간 불을 낮추고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구기자 물입니다. 네. 이제 그럼 그 물을 좀 식혀야 되는 건가요? 예, 약간 식히신다고 난 다음에 약간 따뜻해졌을 때 그때 여기 준비한 글리세린이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화장솜 같은 거? 예, 아 요거는 그 구연산입니다. 가루를 보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. 글리세린하고 구연산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글리세린 한 5ml에서 한 7ml 정도를 이렇게 이 구기자 끓인 물에다가 넣어주세요. 네. 글리세린 보습 효과가 좀 더 있죠. 그리고 구연산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 구연산 같은 경우는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있을 때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게 됩니다.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금방 섞일 수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섞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약간 차게 식혀주십시오. 그래야지만 미용수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차게 식힌 구기자 미용수입니다. 그걸 이제 활용하려면 화장솜에다가 맞습니다. 이 구기자 미용수를요. 화장솜에다가 지금 준비를 한번 해드렸어요. 네, 보시게 되면 있거든요. 화장솜이 있으시니까 이 화장솜을 손등에다가 이렇게 올리셔서 한번 팩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고요. 또 향도 강하지 않아서 향 뭔가 달달한 향이 나는데요. 맞습니다.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씻어내는 어떤 토너 형태로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또 피부에 여드름이라든지 또 뾰루지가 났을 때 그때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화장 지워지니까 손등에 하세요. 저는 얼굴에 하고 싶어요. 건조하게 하더라고.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했더니. 건조를 느끼니까 여기다 보습을. 보습으로. 근데 여기 약간 달달한 맛이. 그렇죠. 향이 좀 단향이 살짝 나고요. 이걸로 이제 스킨팩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예. 다 세안하고 나서 이 화장솜 얼굴에 올려서 팩처럼 덮어서 사용해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얼굴에 되니까 더 시원하니 좋겠어요. 굉장히 뭔가 젊어지는 느낌이. 확실히 좀 촉촉한데 그래요. 이게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수분감을 손등이 머금고 있는 느낌. 이런 건 얼마나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? 한 번 올리셨을 때 한 15분 정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살짝 따뜻한 온수로 닦아주시게 되면은 보습 효과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집에서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네. 네. 은정 씨 지금 굉장히 몰입해서 네, 얼굴에다가 생방송 중에도 팩을 한번 해보네요. 네, 구기자 처방.